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난주 말씀의 제목과 똑같습니다. 율법의 종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뭐 투 이렇게 하는데요. 율법의 종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888년에 쓰여졌던 그 영국의 프랜시스 버넷이라는 작가가 쓴 아주 아동문학 소설로 유명한 한 소설이 있는데 그 제목은 소공녀입니다. 소공녀는 만화로도 동화책으로도 많이 만들어져서 어릴 때 소공녀를 안본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공녀, 누구의 자녀인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인도에서 태어난 한 세라라는 어린아이가 있는데 영국 군대 장교의 딸입니다. 아까 우리 지혜영 주사님 미국 장교로 예편하셨는데 영국 장교의 딸로 생활하다가 친구의 다이아몬드 광산에서 함께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굉장히 부유한 가정에 잘 살았던 세라는 영국의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11살 되는 해에 생일 파티를 하는데 정말 좋은 선생님들과 함께 축복을 받으면서 생일 파티를 합니다. 그런데 생일 파티하던 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죠. 좋은 교육 그리고 비싼 교육을 받고 있었던 이 작은 소녀 세라는 한순간에 자기가 받았던 교육을 다 빚을 갚기 위해서 좋았던 방에서 다락방으로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소공녀의 재밌는 이야기들 아니겠습니까? 다락방에서 쥐도 뭐 먹이면서 청소도 하면서 한순간에 자기의 신분이 변화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어느 날 열렸던 창문으로 원숭이 한 마리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 원숭이는 보니까 옆집에 이사 온그 어떤 부유한 신사의 원숭이였는데 같이 교제를 하게 돼요. 원숭이를 먹을 것을 주고 키우고 뭐 그러다가 어느 날 원숭이가 돌아갈 문이 막히자 세라가 직접 원숭이를 데리고 그 집으로 갔다가 그 노신사와 함께 이야기하면서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노신사가 그토록 찾았던 친구의 딸이 바로 이 소공녀 세라였던 것입니다. 사실은 아버지가 다이아몬드 광산에서 일하면서 같이 하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신분이 안 좋아졌지만 어려워졌지만 그 뒤로 다이아몬드 광산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산을 상속받을 상속자인데 상속녀인데 지금까지 모르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있었던 숱한 고생을 다 뒤로 접고 이제는 소공녀로 진짜 자기의 본래 부유했던 그리고 따뜻했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 나도 다이아몬드 광산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결론이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겠지만, 다이아몬드가 좋으신가요? 아니면 생명이 좋으신가요? 다이아몬드 좋다고 하실 분들 많이 있으시겠지만, 생명이 좋고 이 이야기의 핵심은 누구의 자녀냐는 거예요. 누구의 상속자이냐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비해 놓으신 그 천국을 다 마음속에 담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거를 알라고 너는 나의 자녀다라는 것을 알라고 이 말씀을 오늘 주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진짜 자녀인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보통 율법의 조건에 따라서 자녀임을 판단해요. 내가 착한 일을 좀 많이 했을 때, 누구를 도왔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느껴지다가, 선한 일을 할 때는 자녀가 된 것으로 생각하지만, 조금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자녀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율법의 조건이에요. 내가 행한 행동에 따라서
내 천국이 있거나 또는 희미해지거나 하는 바로 이 율법적인 사고와 조건적인 생각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초등학문 속에 여전히 초보적인 것들 아래서 종로타고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합니다. 상속자가 어린아이를 동안에는 비록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종과 다름이 없고 아버지가 정해놓은 때가 되기까지 그는 후견인과 재산관리자 아래 있습니다. 3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린아이였을 때는 세상의 초보적인 것들 아래서 종노릇 했습니다. 당시에 로마 문화를 알아야 하는데요, 후견인 있잖아요. 후견인은 14살까지 후견인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해서 14살까지 후견인이 붙었고, 후견인은 말 그대로 뒤에서 보는 사람이에요. 후견인, 뒤에서 봐주면서 이 사람이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율법의 역할입니다. 또 재산관리자라고 하는 이 역할은 26살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문화에는 재산을 잘 관리하고 부를 재생산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 재산관리자는 26살까지. 하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는 초보적인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론이 뭔가요? 율법은 파면 팔수록 우리가 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가 죄인으로 밝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은혜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진짜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1, 2, 3절을 통해서 4절, 5절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때가 찾아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습니다. 5절. 이는 율법 아래 있는 구속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구속하시고 라고 하는 뜻은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너가 약속의 자녀임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초등학문에 매이지 말고 이제는 자유로운 믿음 안에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4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말씀의 깊은 뜻은요, 그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있다는 뜻이에요. 즉 그 아들은 신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라고 하는 뜻은 그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진 예수님을 주신 이유가 저 노란 글씨로 되어 있는 율법 아래 나게 하신 이유, 저 이유는 뭐냐면 율법의 요구사항들을 다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신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은 여자에게 나셔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충족하실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율법의 기능 때문에 그런데요. 로마서 3장 19절에 보십시오. 율법은 뭘 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은 파면 팔수록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만듭니다. 좋은 요소들도 있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구원받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20절 말씀에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육체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롭게 되기 위해서 율법을 잘 지키거나 또 의롭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으로 의로워지지 않는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무슨 역할이에요? 저기 말씀 나온 것처럼 율법으로는 뭐?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보게 하는 거울과 같아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알지만 이제는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율법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은혜예요. 은혜라는 것은 과거에 주어졌던 거예요. 앞으로 은혜가 있을 것이다가 아니고요. 은혜는 과거에 이미 주어진 거예요. 축복도 과거형입니다. 축복도 이미 주셨어요. 뭐로? 아브라함 때 약속으로 이미 주신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 안에 은혜가 없는 것 같고 축복이 없는 것 같습니까? 알지 못해서 그래요. 느끼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미 과거형으로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기를 임신하여서 그리고 우리의 자녀를 키울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 자녀가 잘하는 것을 보고 내가 너가 참 잘하는 것을 보고 사랑해 주든지 말든지 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이미 나는 너를 축복할 거야, 나는 너를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사랑할 거야 하면서 자녀를 축복하기로 결심하고 자녀를 키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만드시기 전부터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절대 놓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축복의 약속을 이미 해주셨어요. 모세 때 그 전 430년 전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약속을 우리에게 다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태중에서부터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양육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기를, 이미 복과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진짜 축복은 그래서 과거형이에요. 다 축복을 해주셨어요. 이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게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자녀가 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해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다, 이것도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영어 NLT에 보면 He gave the right 이라고 되어 있어요. He gave the right. He will give가 아니에요. gave, 이미 주신 거예요. 이미 주셨고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영접한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자녀가 되었는데 그것을 알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저희 아들이 어릴 때는 저한테 그랬어요. 제가 핸드폰 가지고 보고 또 패드 가지고 이렇게 그 태블릿 이렇게 보면 그 탐났던지, 아빠가 혹시 죽으면 그거 다 내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가 죽으면 내 거지. 제가 그걸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아, 이거는 좋은 믿음인가? 아니면 그러니까 소유에 초점을 맞춘 것인가? 좋은 믿음일까? 좋습니다. 아빠가 죽으면 그거 다, 물론 저는 그렇게 얘기해서 다 네 거야. 그러나 아빠가 원하는 건 뭐예요? 아빠의 뭐 소유만 가지는 게 아니라 아빠의 믿음과 아빠의 모든 것들을 참 닮았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이,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묵상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흐린 부분이 있는 거예요. 난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 맞아요. 구원받을 거 믿어요. 근데 난 하나님의 자녀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생각했을 때 왜 이 부분은 흐릴까? 왜 이 부분은 흐릴까? 주중에 굉장히 고민했어요. 하나님, 나는 분명히 하나님 자녀가 맞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왜 흐린 부분이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리고 물어봤어요. 사람들한테,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까? 그럼 저는 그래서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계속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그거를 발을 정자를 써가면서 100번, 일단 100번을 했어요.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난 하나님의 자녀지. 난 하나님의 자녀야. 계속. 그래서 발을 정자 앉아서 100번을 쓰면서 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계속 하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니, 내가 나를 세뇌시키는 거야?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은 뭔가요?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말로 나를 세뇌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께서 자녀인 것을 하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자연스럽게 고백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근데 유익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난 제가 200번, 300번째 난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의 자녀야.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야. 계속 고백을 하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입을 이렇게 찢어서 귀에 걸리게 하는 건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십시오. 100번이 제가 해보니까 어렵지 않더라고요. 발을 정자 5번씩 4번 쓰면 돼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하니까 얼마 걸리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야 하니까 머리 감을 때도 이렇게 머리 감을 때도 하나님의 자녀지. 밥 먹을 때도 하나님의 자녀 맞아. 할렐루야. 근데 그거는 저의 되뇌임이 아니라 중원보안이 아니라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선명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의 자녀의 생각이 흐릿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흐릿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자녀와 함께 정말 끈끈한, 어쩔 때는 손을 붙잡아주는, 어쩔 때는 나를 위해서 억울한 것들을 대변해주는 그런 엄마 아빠와의 그 행복했던 시절 있잖아요. 그게 떠오르면 엄마가 아빠가 분명한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짜장면 배달 아저씨가 엘리베이터에서 저를 짜장면 먹고 싶으면 시켜 먹으면 되잖아 그러면서 저를 이렇게 주먹을 가격한 건 아니고 장난으로 그랬는데 제 눈에 눈물이 났어요. 짜장면도 먹고 싶지만 엘리베이터에서 그 아저씨가 저를 이렇게 코너에 물어붙이고 한 게 너무 좀 무서워서 그래서 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어머니가 그 동네의 모든 짜장면집을 저 손을 붙잡고 가셔서 누구야? 누가 내 아들? 어? 그래서 결국 찾아냈다는 거 아닙니까? 500번 종점 위에 2층에 딱 그 구슬 같은 거 있잖아요. 구슬 이렇게 열면 보통 짜장면집 나오잖아요. 거기에 저기 제가 가르치니까 그분 엄청나게 혼났어요. 어머니는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아버지랑 같이 송리산 갔을 때 제가 테니스화를 신고 갔거든요. 산에 누가 테니스화를 신고 갑니까? 근데 테니스화 신고 갔다가 쭉 미끄러져가지고 낭떠러지에 떨어질 뻔 했을 때 갑자기 그 힘줄이 굵직굵직한 그 손으로 탁 저를 잡아주시던 그 아버지의 손. 이게 이런 선명한 기억이 뭐예요? 아, 진짜 내 엄마, 진짜 내 아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다 잊어버렸을까요? 머리가 크니까. 그리고 장성하니까 내가 경제력이 있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자리에 서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겸손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겸손하세요.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다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철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철들은 게 아니고 아버지라고 부르다가 아빠라고 순수하게 돌아갈 때가 철드는 거예요. 아버지 이렇게 하면 뭐예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지만 아빠라고 할 수 있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6절 7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셔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죠. 우리가 아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나님께서 누가 도와주세요? 성령님께서 이것을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들이면 상속자입니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100번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부르시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확증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던 그 생생한 기억들이 떠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거에 또 확증을 주시기 위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영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가 진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16절 시작. 성령은 친히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양자가 됐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증을 해주세요. 성령님께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저희 아들한테 우리 셋째가 이렇게 입양을 하면 어떨까라고 식탁 자리에서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둘째는 내가 받는 선물이 나뉘게 되니까 싫다 그랬어요. 이건 내가 나뉘는 선물이 나뉘는 거야?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좀 그래. 그리고 첫째는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 얘기는 지금 얘기하기가 이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지하게 물어봤는데 서툴게 대답했지만 우리는 양자에 대해서 어색한 거예요. 우리 문화는 어색합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로마 시대 때 양자로 그러니까 서자는 물려받지 못해요. 그러나 양자는 그 순간부터 어린아이를 양자로 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성인을 양자로 그냥 삼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주시는 것이죠. 완전히 아버지의 것이 아들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감이 멀 수 있지만 이 양자됨은요 오늘 이 시간 고백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그 엄청난 천국과 이 땅에서 주시는 축복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돼 있는 거를 마음속에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 한 세 가지만 기억하기로 원해요. 첫 번째는 자녀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자녀인 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기가 어려워요. 자녀인 것을 모르면 정체성이 아이덴티티가 흐릿하면 망나니같이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교만하면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자녀답게 행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자녀라고 생각이 들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이다. 여러분 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녀인 것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아버지, 아버지. 여러분 어떨 때 아버지를 부르는 게 좋은가요? 아버지 돈 좀 구워주세요. 이거는 아버지를 제대로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조건 없이 아빠를 부르면서 달려오는 아들만큼 아름다운 모습은 없어요. 조건 없이 아빠 그러면서 달려왔던 그 모습을 엄마 하면서 달려왔던 그 모습을 여러분 기억 속에 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 모습,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 다 주고 싶죠. 아버지를 불러야 합니다. 여러분, 망나니 같은 어떤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을 보고 네 집 자식이길래 이렇게 묻잖아요. 네 집 자식이길래 저렇게 망나니 같은 행동을 하는가, 누구에게 배웠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되었는가를 묻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우리는 망나니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아버지를 기다려야 돼요. 아버지를 기다려야 합니다. 펄쩍펄쩍 뛰면서 기다리십시오. 사무엘하 우리 6장에 보면 다윗이 왕 됐으면 다 된 거 아니에요. 왕이 됐으면 다 된 거예요. 근데 다윗이 기다립니다. 누굴 기다려요? 법궤가 자기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기를 기다려요. 왕 됐으면 하나님이 잊혀질 만도 한데, 모든 것을 다 이루었으면 잊혀질 만도 한데 기다려요. 그래서 들어올 때 뛰다가 바지가 벗겨지고 옷이 내려가는 것도 모른 채 기뻐하는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그래서 남들이 받지 못하는 엄청난 축복을 또 약속해 주십니다. 사무엘하 6장인데 7장 보면 일방적인, 내가 너 왕위와 너의 자녀와 너의 모든 삶을 내가 지켜줄게, 보호해줄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엄청난 축복이 다윗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다윗은 사람이 무엇이군요, 내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나를 축복해 주십니까? 그거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펄쩍펄쩍 뛰면서 기다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기뻐하십니다. 10절 11절 보면 여러분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도 잘도 지킵니다. 잘도 지킵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을 위해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렵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날, 달, 절기, 해,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만들어졌지만 이걸 지키다 보니까 하나님이 잊혀진 거예요. 여러분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잘 지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거죠. 참 잘한다 하고 참 잘한다, 이거 틀리잖아요. 어감이 그런 어감입니다. 여러분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도 참 잘도 지킵니다. 그런데 왜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백성된 것은 여러분이 인식하지 못합니까?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갈라디아 땅을 전도여행 다니면서 전했던 그 모든 노력이 헛될까봐 두렵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리세요. 어떻게 기다리시냐면 이 마음은 누가복음 15장에 마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집 나간 아들이 들어올 때, 집 나갔던 아들이 올 때 아직 멀리 있는데, 저 멀리 언덕을 넘어오는데 아들인 줄 안 거예요. 아버지는 문 밖에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문 열고 보고 있다가 아직 먼데 달려가서 아들을 안는 아버지의 마음, 그런 영적인 경험들이 오늘 오후부터 계속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그것뿐이겠습니까? 자기 아들이라는 반지를 쫙 껴주잖아요. 그리고 옷을 주는데 그 종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대충 옷을 가져와라 이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라. 가장 좋은 옷. 얘는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서 입히고 신발도 갈아 신겨라. 신발도. 그것뿐이겠습니까? 송아지. 그것도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그래서 잔치를 벌이는데 왜 그런가요?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아버지께서 그렇게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잖아요. 근데 부탁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 달려갈 길을 다 갈 때까지 끝까지 싸워야 돼.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끝까지 세상에서 이겨나가야 해. 기다릴게. 다시 만날 때까지 기다릴게. 열심히 화이팅하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부분을 정말 그 잘 표현한 영화가 국제시장의 가장 뒷부분에 그 모든 인생의 힘든 여정을 다 겪고 내가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잘 지켰어요 하는 그 부분이 참 되게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영화의 한 장면을 잠깐 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막수이도 찾았고요.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믿음의 창시자시오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거역하는 죄인들을 참으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여 지쳐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로 그렇게 자녀됨을 참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동행하는 기억, 아버지께서 붙들어주셨던 기억, 아버지께서 대신 싸워주셨던 기억, 서명한 기억들을 가지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양자의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고 세상이 두려워하는, 세상이 어찌할 바 모르는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